여기 저기 인천 희망의 숲이 보입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강아지 이런 사슴 처음 보죠? 아 이뻐라. 강아지에 강아지. 어 여기 사슴, 여기 사슴. 아 여기 보인다. 이 안에 있어요. 어 오리. 오리 같아. 야, 다 밑으로다가 탁 있어야 응? 몽골 땅은 대부분 태아가 냄이 냄 알칼리성. 예, 지금 냄 배트 이런 날. 그러면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가스는 또 중요한 것이 배수가 잘 돼요. 물이 잘 빠져야 돼. 가스 날 가라 날. 네, 이제 3년 된 비술나무입니다. 다 잘 자라네요. 좋습니다. 이것은 1년생을 밖에 5월달에 옮겨 심은 거예요. 늘나 스타디움 하우스에 있는 거 이렇게 옮겨 심어봤더니 이 토질이 헤비가 있었는지 죽은 거 죽고 산 거 산 거. 두둑을 쳐서 항상 위로 두둑 위로 올렸잖아요. 다른 것은 반대로 두둑을 올려서 안에 물주기 좋게 하였는데 이것은 위로 올려야 돼요. 여기서 저까지 제가 씨앗을 뿌려봤어요. 이게 1년생이 올 봄에 뿌린 거예요. 이네 우려지네. 예, 죽은 건 죽고 난 건 나고. 그 성적이 별로 안 좋아. 가능한 온실 안에서 키워서 밖으로 낸 것이 성적이 좋아요. 밖에서 이렇게 바로 한 것보다. 이렇게 그 하우스를 덮어놓은 것은 마르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은 거예요. 이건 5월달에 이거 씨를 뿌린 거예요. 다운사르트 물을. 다 6월달 되면 여기서 한 10cm, 15cm 클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상토죠. 상토는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요. 소나무 전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물이 건조하잖아요. 건조한 상태. 이게 네, 물은 언제까지 주나요? 물은 건조하지 않게끔. 얼게끔. 겨울에도요? 겨울에도. 그래서 마르지 않게 물을 한번 주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건조하면 이거 눈을 주는데요. 눈을 줘서 건조하지 않게 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눈을 살살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채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르지 않아요. 이건 밑으로 내릴 수가 없어서 지금 올려놨어. 이렇게 이 상은 여기서 만드신 거예요? 네. 이 상은 제가 이거. 이것도 나무로 예. 만들어서 이게 비닐을 씌우신 거고요. 예. 예. 저 포트는 어떻게 하죠? 저것은 예. 시에서 예. 저희들한테 그 보관을 요청해서 포트로 자기네들 구해줘서 지금. 울란바토르 시에 시청 양묘장이 따로 있나요? 그건 없어요. 겨울에 이것을 위에서 보관하면은 너무 잘 말라요. 그래서 바닥으로 내리는 거예요. 겨울에도 눈으로 덮어요? 예. 이건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잠만 자고 있기 때문에 마르면 안 돼요. 겨울에는 한국에서는 다 밖으로 내요. 밖으로 해서 땅에다가 다 놔서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소나무 전용 포트예요, 이게? 네. 아. 요즘은 더 좋은 게 나오던데요. 이건 49짜리거든요. 49짜리? 네. 이건 친호수용이에요. 네, 네. 이게 호텔새 키울 때 그 비료를 어떤 거 사용하나요? 저기 우리가 비료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인천에서 보내준 고형 비료가 있어요. 그걸 녹여가지고 그냥 주는 건데요. 원래 비료를 자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첫 해는 포트 안에 비료 성분이 약간 있어서 그 양분으로 사는데 2년째부터는 주지 않으면 이게 크지를 않아요. 이것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저쪽 안에서 가온을 했어요. 겨울에 석탄을 피워가지고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불을 꺼뜨린 바람에 이게
많이 힘들어요 지금. 겨우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렸어요. 한 절반은 죽었어요. 한 4만 주에서 한 2만 주는 죽었어요. 가온 녹슨에 넣지. 가온에서 따뜻한 상태에서 추워져 버리면 죽어요. 얼어서. 가온을 안 한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여기 총 지금 몇 주나 있을까요? 지금 한 4만 주 정도. 이 안에 예. 4만 주. 예. 이건 두 살. 예. 저 밑에 있는 거는요? 저 있는 것은 한 5년 이상. 5년 이상 된 거예요? 저기는 옮겨 심지도 않고 한 자리에서 다 키워서 저걸 굴치를 해왔는데 네. 잔뿌리가 거의 없어요. 아이고. 두 살, 그 다음에 저 위에 게 한 살, 그 다음에 저 밑에 게 한 대여섯 살, 다섯 살. 나이 때가 다 그렇습니다. 인만을 달아놓고 운치 일곱 코기 징기지. 그 나무에 보면은 직근이 있어요, 직근.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직근이에요. 근데 몽골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그 직근이 필요하는데 한국에서는 직근을 잘라요. 왜 그러냐면 직근을 자르면은 잔뿌리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많은 양분을 이 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몽골에서는 이 직근이 필요해요. 여기 그 가운데 하는 거. 그 뿌리가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잔뿌리가 많이 나와도 물이 없으니까 물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근이 물을 찾아가서 물을 그러니까 그 나무를 살려야지 여기도 맞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몽골에는 이 직근이 필요합니다. 아까 옮겨 심기를 2년 혹은 3년에 하신다 그랬죠? 네, 예, 예, 예. 2년에서 3년이면 이거는 좀 작지 않아요? 아니, 아니요. 그 나무는 커서 옮기는 것보다는 작을수록 그 활착률이 좋아요. 씨앗에 따라서도 같은 씨앗도 빨리 자란 거 있고 천천히 자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뭐 2년이다 3년이다 할 수는 없는 건데 2년 키워도 확실히 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빨리 심을수록 좋죠. 그래서 2년이다 3년이다 그것은 나무 상태에 따라서 심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은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작은 것들은 뽑아버려야 돼요. 욕심에 하나라도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성장이 빠른 것만 하고 작은 것들은 도태시키고 큰 것만 키운 것이 훨씬 더 좋고 다 키울 것이. 약간 5월달에 네. 종자를 심었는데 네. 7월달에 되게 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웃자라는 힘 없게 그냥 그 온도가 높으면 웃자를 수 있죠. 온도 그렇지. 온도 그렇게 올라왔을 때는 시원하게 다 문을 열어가지고 붙이는 게 좋아요. 2년생이. 이 종자를 보면은 이렇게 빨리 자란 것이 있어요. 같은 종자인데 이런 것을 키워야 돼요. 이것을 땅에 뿌려가지고 다시 이걸 옮기면은 생존률이 떨어져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절대 옮기지 말고 2년 정도는 이렇게 키워서 그 다음에 옮기면 이것이 겨울에 잘 마르거든요. 마르면은 잘 죽어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게 이걸 항상 덮어줘야 돼요. 한 자리에서 이렇게 키운 게 아니고 1년 다음에는 반드시 옮겨. 왜 옮기냐면은 옮겨야만이 뿌리가 많이 생겨요. 이거 하나 뽑아볼까요? 이게 이렇게 큰데 뿌리가 없어요. 이게 밖으로 가서 크면은 거의 죽어요. 이게 5년생 정도 되는데 이게 뿌리 없잖아요. 반드시 옮겨요. 반드시 옮겨야만 이 잔뿌리가 많이 생겨요. 한 번만 심어도 그 옮겨도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한 두 번 정도 옮겨요. 근데 한 번만 옮겨도 괜찮아요. 옮겨 심을 때 원래 자리에 땅하고 이 부분에가 가장 건강해요. 그 병이 들어와도 여기서 다 커버를 하는데 흙을 이만큼 심으면 이거는 흙에 약해요. 병균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그래서 병이 많이 생긴다 그러는데 근데 내 생각은 너무 깊이 묻지 않으면은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꼭 이걸 고수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때
여기는 비료를 좀 넣었고요. 저쪽으로는 수분이 많으니까 염분을 많이 희석했기 때문에 저기는 좀 잘 자랐어요. 이쪽에는 마른 지역이라 염분기 때문에 수분기 때문에 물을 이걸 하더라도 많이 간데 있고 적게 간데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족한 데는 항상 손으로 보충을 해줘요. 이쪽에는 첫 해 19년도에 퇴비였고 모래였고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2, 3년 동안 있던 땅에다 제가 올해 소나무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이거는 괜찮았어요. 이건 문제 없어요. 이건 배수도 잘 되고 해서 이건 큰 무리 없이 이게 죽는 게 별로 없이 그냥 잘 나와요. 오랫동안 하고 염분을 충분히 뺐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건 날라이에서 가져온 모래예요. 이건 뿌려는 씨 뿌린 거고요. 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거 이렇게 1년 되면 이렇게 약하게 나와요. 비료분이 없으니까. 근데 옮기지 않고 다음 해 보면 이게 상당히 크게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저기 있는 저런 식으로 올라와요. 이게 발화가 중요하지 얼만큼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화해서 이렇게 하면 거의 죽지를 않아요. 옮겨 심어도. 그리고 저기 저것은 옮겨 심은 거예요. 그 포트에 두 개, 세 개 있는 것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옮겨놨던 거예요. 이야, 진짜 멋있네. 전나무 최고네, 전나무 최고. 이야. 상토는 뭐 하신 거예요? 상토는 그냥 일반 하루쇼로죠. 위에 톱밥이죠, 톱밥. 건조. 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전나무는 물을 좋아하니까 마르지 않게. 원래 얘네들이 자라는 산에 가보면 이 새끼들도 그늘 밑에 물을 많이 줘도 많다고 얘기 안 하느니. 네. 이거는 이식은 언제 하시죠? 내년에 한번 포트에다가 예, 포트에 옮겨 놓고 3년 후에는 네. 2년 노랑 아가씨는 올해 씨로 이렇게 뿌린 거예요. 올해, 올해 나온 씨. 올해 나온 씨로? 예. 네. 그럼 이게 몇 개월 되신 거예요? 8월 달에 심은 거예요. 8월 달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쁘시면은 올해 나온 씨도 바로 그냥 뿌려가지고 하면은 큰 문제고 내년 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이 상도? 예. 이것도. 이게 2년생이에요, 신스. 발화율이 떨어져서 중간에 많이 비었어요. 그걸 옮겨 심었는데도 별로 안 살았어요. 아까 그 땅에 있는 거하고 같은 건데 여기 포트에서 재배하니까 좀 많이 안 커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것은 땅에서 키운 게 포트보다는 그냥 땅에서 2년 동안 키운 것이 성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포트에는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상을 만드실 때 용접을 하신 거예요? 기술자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만들어요. 종자는 어디서 조달하세요? 광고 보고 그냥. 그냥 사세요, 거예요. 그냥. 네. 이건 좀 너무 깊이 심었어요. 우리 아줌마들이 심은데, 네. 얕게 심으라 그래서 그냥, 그래도 살면은 된다고 놔두고. 어떤 애들은 뿌리가 없는 놈 있고, 어떤 애들은 뿌리가 있는 놈들 네, 옮겼어요. 네, 네. 좀 일찍 옮겼으면은, 괜찮았을 때 좀 늦게 옮겨서.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늦었어요. 이건 2년 된 하일라스인데요. 우리가 그 1년생을 구취를 해가지고 옮겨 심었는데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을 안 버리고 이렇게 그 심어 놓은 거예요. 그 뿌리 하나도 버리지 말고 그 밖에 심어 놓으면은 땅에 심어 놓으면 반드시 나오니까 뿌리도 버리지 말아요. 관수 시스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원래 이거 처음에 할 때는 미스트로만 했어요. 그리고 또 두 가지가 있죠. 미스트하고 또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하고. 근데 미스트로만 하니까 잎에 너무 붙어서 잎이 넘어뜨려요.
그래서 반반 섞어서 하니까 성격이 더 좋더라고요. 하나는 안개처럼 푹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물방울이 떨어지게 하는 거. 그걸 두 개 섞어 놓으니까 그 아까 그 넘어진 현상이 조금 줄었어요. 가능한 미스트보다는 물방울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물방울로 그냥 돌려 사는. 얘네들도 겨울에 눈으로 덮이나요? 아, 낮에 여기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나? 낮에 겨울에? 영상 한 10도 올라가니까 이것이 지금 50%예요. 엽동은 75% 했더니 겨울에 이거 얼음이 많이 생겨요. 잘 안 녹아요. 그래서 50%로 바꿨는데. 오. 차광. 아, 차광 50%. 75%라니까 너무 그 겨울에가 안 좋아요. 그 여름에는 괜찮은데 50%는 괜찮아요. 그 겨울에도 낮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50%로 차단하니까. 아, 이렇게 이게 뭐 양이에요, 염소예요, 뭐예요? 양이에요. 그렇죠. 딱 보면 알아요. 간 보면 알아요, 양인지. 염소는 금방 식어버리니까. 아, 그래요? 인천 희망의 숲에서 우리 서정일 국장님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요. 그다음에 정신까지 또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신을 먹으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거는 양이래요. 양의 내장이고요. 네, 이거는 허럭은 아니고 한국화된 양념 허럭 정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마련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식탁입니다. 네. 네. 야. 내장을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해요, 고소해요.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해요. 일반 허럭과 다른 양념 허럭이에요. 한국식으로 고추장, 된장 뭐 이런 양념이 들어갔다 그럽니다. 아, 이게 양이네. 아, 방금 잡은 양이. 네, 인천 희망의 숲을 방문했습니다. 서정일 국장님께서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요. 침엽수 양묘에 관해서 특히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를 키우고 계신데요. 다른 어떤 기관의 양묘보다 뛰어나게 잘 가꾸고 계십니다. 네, 우리 서정일 국장님 같은 경우는 임업을 전공한 분은 아니신데 농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경험과 또 계속되는 어떤 그 시도로 인해서 세 종류의 나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공유하고 또 맛있는 점심까지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잘 보고, 잘 먹고, 느끼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바를 저희 도시숲과 앞으로 짓는 양묘장에다가 잘 적용을 해서 앞으로 양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씨, 오늘 무기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국장님께서 전공은 아니겠지만 수십 년 동안 계속 실험을 해주자 저 몽골의 척박한 땅에서 키울 수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고 우리 직원들도 좀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잘라가 말씀드렸던데 파종할 때 한번 와서 저 어떻게 하는지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정일 국장님으로부터 참 많이 배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내년 봄에 파종할 때 한번 모시고 또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울란바토르로 돌아갑니다.